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이 서판구역의 강바즈, 마오즈는 이곳 숭배구역으로 노름을 하러 갔었다가 그만 잘못 끌려들었다고 합니다. 네, 이놈은 노름에서 이 수작을 부려서 20만 위엔이나 땄었는데 그 양뼈 한 테 딱 걸려서 손가락 3개를 잃었다고 합니다. 이어 구급차에 실려서 이 서판구역의 병원으로 이송된 마오즈는 그냥 아주 죽을 맛이었다고 하는데 손가락을 잃은 아픔도 아픔이겠지만 이 너무나도 쪽팔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한계구역이 강바즈라는 놈이 이 도박장에서 수작을 부리다가 잡혀서 손가락을 잘렸다고 소문이라도 나게 되면은 어떻게 대가리를 쳐두고 다니겠습니까? 형님,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? 손가락은요? 그의 부하들이 다들 기세등등하게 물었었지만 끙 하고 아무 얘기도 못하는데 하지마 이때 삐리리리리 삐리리리리리 핸드폰이 울리는 거였었는데 아이고 아프다. 왜 은하야, 야, 아파 죽겠는데 왜 자꾸 전화질을 하는 건데? 마우즈가 귀찮아서 전화를 받는데 왜 내 양뼈다 이놈아, 너 그 돈은 언제 보낼 건데? 뭐? 돈? 무슨 돈? 그러자 마우즈는 어리둥절해 하더니 금방 알아채는데 야 너 이놈, 설마 그 도박에서 딴 돈을 그랬니? 내 전에 돈을 내놓겠다고 이 손가락을 놔달라고 그렇게 빌었었건만 니놈이 끝까지 잘랐잖아. 에? 근데 이제 와서 또 돈까지 내놓으라고. 너 지금 나한테 삥을 뜨는 거니? 하지만 양뼈 쪽에서는 아주 여유롭게 조용하게 한마디 하는데 계산은 그렇게 하면 아이 되지. 우리가 손가락을 자른 거는 너가 노름에서 수작을 부리니까 그 죄를 물어서 자른 거고 이 돈은 돈대로 다시 돌려받아야 이 계산이 끝나는 게 아니겠니? 50만 위엔이다. 3일 이내로 내놔라. 뭐? 50만 위엔? 내가 딴 거는 20만 위엔인데? 그러자 마우즈는 이 전화기에 대고 개고 소고 하면서 온갖 입에 담지도 못할 욕들을 퍼부어대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에헤이 이놈 참, 어이 마우즈야, 너 왜 저번 날에 내 앞에 있었을 때는 이렇게 멋있게 욕을 못했니? 어? 그랬으면 내 손가락이 아니라 너희 그 손모가지를 제대로 잘라버렸을 텐데 말이다. 그러자 말입니다. 양뼈야, 이 파렴칙한 놈아, 전쟁이다. 너 우리 서판구역 어제 호락호락해 보이니? 너한테 나 이 마우즈가 뭐 하는 사람인지 제대로 보여줘야 되겠구나. 딱 기다려라. 내 내일에 이 상처가 좀 나오면 당장에서 쳐들어 간다 이놈아. 허추. 그러자 저쪽에서도 재밌어 하는데 그래, 서판구역이 강바즈라 이게야. 네 대가리가 어느 만큼 큰가 내일 한번 보자 그래. 내일 저녁이다. 그럼 우리 기다리고 있겠다. 그렇게 서판구역과 이 숭배구역이 두 큰형님 사이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바로 이튿날 마우즈는 이미 이틀 동안은 휴식을 했었기에 비록 뭐 손이 다 아물진 못했었지만 그래도 이 피는 멎어서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야들아, 애들 모두 집합시켜라. 까짓거 오늘 내친 김에 저 숭배구역까지 우리가 다 먹어치우자. 하지만 말입니다. 그렇게 한쪽으로 애들을 모으고 있던 마우즈는 이 마음 한켠에 내키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 핸드폰을 들고는 이 어디론가 뚜뚜뚜뚜 하고 번호를 눌러대는데 왜? 쇼헤야? 내다! 마우즈 형입니다. 내 너 덕분에 이 손가락 3개를 잃었는데 너 어찌게? 에? 마우즈 이놈은 참으로 막무가내가였었는데 지가 노름에서 수작을 부리다가 이 당해놓고는 쇼헤한테 떠밀다니. 하차, 마우즈야, 니놈은 참으로 이 생각이 특이한 놈이다. 이제 뭐 납득시키기도 싫다. 그래, 왜 또 전화질인데? 아니, 지 손가락을 잃은 게 뭐 큰 자랑거리라도 되냐? 이 전화까지 하게? 그러자 마우즈는 또 그만이 이 독특한 사고방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, 쇼헤야, 이러자. 내가 지금 숭배로 양뼈를 치러 가거든? 너 쪽에서도 애들 좀 모아서 일로 오라. 만약 요번에 나를 도와서 싸워주게 되면은 내 그 저번에 일은 다 잊고 넘어가 주마. 응? 그러자 저쪽의 쇼헤는 아주 실컷 웃어댔다고 합니다. 야 마우즈야, 너희 그 대갈통에 이 뭐가 들어차는지 참으로 궁금하다야.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다 하냐 그래? 내 전에도 좀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이 정도였어? 됐고 이제 다시 전화지 하지 말라 알았나? 내 지금 생각 같아서는 양뼈 쪽에 붙어서 너를 치고 싶거든? 그러니 까부지 말라 알아들었니? 이어 뚜뚜뚜뚜
이놈이 먼저 끊었는데? 이야, 나 이 마우스가 이제껏 너무나도 오랫동안 조용하게 있었지. 이제 이 쇼헤이 조그만 놈까지 내 앞에서 큰 소리 치니? 오케이, 내 먼저 양뼈를 무릎 꿇리고 다음에 너 쇼헤이를 꿇린다. 오랜만에 내 위엄을 한번 보여줘야 이 서판구역의 강바즈가 어떠한 성격인지 제대로 알겠지? 나들아, 내려가자. 이 마우즈와 그의 최측근들이 이 쿠동쿠동쿠동 하며 계단으로 내려오자 이 자신이 오락성 문 앞으로 척 나가게 되는데, 그러자 말입니다. 네, 그 오락성 앞에는 아주 가관이었다고 합니다. 이 스무 대나 되는 검은색 차량들이 줄을 쫙 서 있었고, 그 차량의 양 옆에는 이 건달들이 떡하니 서 있는 거였었는데, 이는 대충 봐도 한 70명은 돼 보였는데, 이 마우즈를 보자 다들 허리 굽혀 마우거 하고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비록 마우즈가 이제껏 나온 바로는 아주 하찮아 보이는 놈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놈의 세력도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. 이 기세가 하늘을 찌르듯한 70명의 부하들이 내 곁에 있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? 마우즈 이놈도 뭐 허풍만 칠 줄 아는 놈은 아니었고, 한계 구역의 강바즈 실력은 충분하게 됐었다고 합니다. 연장들 다 챙겼지? 출발하자! 마우즈의 손짓 하나가 나오자 이 70명의 건달들은 다들 20대 차량 문을 찰컹찰컹 열면서 이 안에 타는 거였었는데, 이어 뿡뿡 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가는데, 네, 이러한 장면은 이 영화에서 많이 나왔는데, 이렇게 영화는 다 현실 생활에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. 그렇게 20대의 차량은 이 기세등등하게 북쪽의 숭베이 방향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, 이 숭베이라는 뜻은 숭화장 이베라는 뜻으로서 송화강 이북 지역을 말하는데, 이 송화강에는 큰 다리가 있었는데, 이 다리를 건너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이 커다란 대저택이 바로 양뼈의 아지트이자 그의 집이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. 때는 이미 오후 4시가 되어서 이 날은 어렴풋이 다 저물었었다고 하는데, 왜냐면 지금은 1993년 겨울 12월이거든요. 마우즈는 이 제일 앞에 차량에 척 앉아서 길을 내면서 또 궁시렁궁시렁 거리는데, 아이고, 이 시골 촌구석을 좀 봐라 저거. 굳이 이러한 촌놈들과 싸워야 된다는 게 나도 쪽팔리게 하다야. 우리 가서 놈들을 다 굴복시키고 양뼈 그놈이 손모가지 하나를 자르고 빨리빨리 끝내자. 어? 아이고, 아이고, 손이 또 아파난다. 마취약의 효과가 다 떨어지자 마우즈는 또 아파서 땀을 삐지삐지 흘리는데, 하지만 일단 형님의 저 앞을 보십시오. 혹시 저 앞에 놈들입니까? 에? 그러자 마우즈는 이 이마살을 찡그리면서 그 창문 앞을 바라보는데 말입니다. 그 앞에는 이 사람들로 꽉 모여서 시꺼먼 무리를 지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놈들은 이 대충 봐도 거의 200명은 돼 보였다고 하는데, 다들 시골 사람들로 보였었는데 이 손에는 곡괭이와 낫, 뭐 몽둥이 같은 것들이 쥐어져 있는 거였었는데, 네, 그러면 이는 과연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? 중국에서는 이 시골이라고 함부로 얕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. 오히려 이 시골 사람들이 더 단결되고 똘똘 뭉치게 된다고 하는데, 양뼈의 가족은 엄청 큰 가족이었었고 이놈이 친인척들만 불어도 거의 50명이나 되었다고 하는데, 그리고 자신이 조직이 부하들도 있고 동네 사람들 대충 부르니까 대뜸 200명이나 되었다고 하는데, 야들아, 돼지를 잡고 연회를 열어라. 오늘 제대로 한 먹고 마시고 이 놈들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냅다 그냥 박살내 버리자. 우리 숭베이 지역이 무서움을 제대로 한 보여주자 말이다. 양뼈는 돼지 다섯 마리를 잡아서 이 도와주러 온 사람들을 먹였다고 합니다. 무리 싸움이란 게 바로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? 먼저 술을 왕창 마셔대게 하고는 이 알딸딸한 김에 그 상대방을 와다닥 다 뒤집어 놓는 거죠. 이 시골에서 힘든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나그네들은 시내 사람들에 비해 이 힘도 더 셌었고 성격도 더 거칠었었는데, 다들 이미 돼지 다섯 마리를 잡아먹고 이 술이 알딸딸해서 놈들이 쳐들어오게 돼 다리 저쪽 길목 이 틀어막고 있던 거였었는데, 야들아, 저놈들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기 전에 이 먼저 다 박살내 버리자. 그러자 이 시골 사람들은 놈들을 보자 이 얼굴이 시뻘개지며 와 하고 무기를 집어들면서 고함을 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야, 유턴! 예? 마우즈가 갑자기 유턴을 해라고 하자 이 그의 차량을 운전하던 기사는 멍해지는데, 빨리 유턴해라고 이놈아, 저놈들한테 맞아 죽고 싶어? 마우즈는 살겠다고 그 기사놈이 뒤통수 딱 하나 갈기는데, 아, 예. 그러자 이 제일 앞에 차량은 갑자기 끼익 하고 유턴을 하면서 도망을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라? 양뼈 형님!
저놈들이 유턴하는데요? 저 죽일 놈들이 도망을 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요. 뭐? 그러자 양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? 야들아, 저놈들이 도망간다. 냅다 쳐라. 그러면 이때 이 머즈 뒤에서 이 따라오던 차량들은 어떠했을까요? 네? 이 앞에 두목이 탄 차가 갑자기 유턴을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뒤에 차량들은 아직도 이 앞에 상황이 어떠한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가는데, 하지만 말입니다, 갑자기 멀리서 와 하는 고함 소리와 함께 이 수백 명의 사람 무리들이 달려오면서 이 손에 곡괭이며 나시며 돌멩이들을 냅다 뿌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급사 이거는 시꺼먼 먹구름이 막 몰려오면서 번개가 치고 있는 것 같아 보였다고 하는데, 이라 인야 유턴 이놈아! 머지 차대는 20대잖아요. 이 앞에 차는 어떻게 해서든지 금방 유턴해서 이 도망을 가는데 뒤에 차량들이 문제인데, 그 뒤에 차량들이 앞으로 와서 보고 그 다음에 유턴할 때는 이미 늦었다고 합니다. 쾅! 쾅! 짜그랑! 짜그랑! 그들이 차량들은 이 다들 날아오는 돌멩이와 이 곡괭이들에 맞아서 우그러지고 차 유리가 깨지고 아주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러든지 말든지 먼저 살고 봐야겠죠. 저 200명한테 잡히기라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? 이 상상도 하기 싫겠는데. 그렇게 머즈 일당들은 이 차량들이 박살 나면서도 죽어라 도망을 쳤었고, 이어 삐리리 핸드폰이 울리는 거였답니다. 왜? 머즈야? 야, 이 겁쟁이 같은 놈아. 야, 도망을 왜 가는 건데? 어? 쫄렸니? 너 서판구역이 강바지라며 어제는 그렇게 센 척하던 게 오늘 왜 그러냐? 어? 돌아오라. 우리 싸네 건달들답게 이 한 제대로 붙어보자 이놈아. 그러자 머즈는 답답한데, 이 인원수가 자신들이 3배는 되는 것 같은데 뭘로 싸우냐고요. 그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니? 나 아직 네 쪽으로 아이 갔다. 네, 금방 네 쪽으로 가다가 있자. 이 손가락 바느질이 터졌다. 그래. 그래서 내 지금 병원으로 돌아가는 중이거든. 내 손가락 치료 다 하고 그때 가서 다시 보자. 그러자 하하하. 야, 머즈야, 머즈. 너 이러면 내 진짜 너를 얕잡아 볼 수밖에 더 있겠니? 아니,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까지 구질구질하게 살 수 있니? 어? 도마판에서 딱 잡혀서 손가락 세 개를 잘려서 한 판 붙잡고 달려들던 게 냅다 도망을 쳐? 너 설마 지금 지린 건 아니지? 됐다. 너 같은 놈은 더 말할 가치도 없다. 3일 이내로 50만 위에는 갖다 바쳐라. 아이몽, 이 요번에는 내가 너희네 서판 구역으로 쳐들어간다. 오케이? 그럼 그때 가서는 너는 또 어떻게 변명할까? 야, 그게 진짜 궁금하다야. 그런데 말이다, 그때 가서는 너희 손모가지 하나 갖고는 부족하다. 내 다리 한쪽까지 플러스해서 받아야 되겠다. 여러분, 이 서판구역의 강바즈가 지금 너무나도 쫄려서 똥물을 막 지리면서 도망친답니다. 그러니 다들 들어갑시다. 그 돼지 두 마리를 더 잡아라. 우리 오늘 밤을 새며 이 며칠이든지 계속해서 마셔보자꾸나야. 양뼈는 지금 이 고의로 전화기를 끄지도 않고 소리 지르면서 머즈를 약 올리는 거였었는데, 그야말로 이 양뼈 같은 개선 장군이 또 따로 없겠는데. 이어 병원으로 돌아간 머즈 쪽은 어떠했을까요? 이 그야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고 합니다. 70명의 부하들을 이 모두 다 총집합시키고 멋있게 쳐들어갔었건만 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쫄려서 냈다 도망을 치다니. 차량들 또한 거의 15대 대가 그 날아오는 데 맞아서 이 볼품없게 부서졌는데 이러한 개망신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? 그러다 머즈는 이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였다고 하는데, 원래 손가락이 3개가 잘려서 그 상처가 낫지도 않았는데 오죽하겠습니까? 고열에 또 고혈압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, 머즈는 지금 거의 죽을 맛인데 이놈이 핸드폰은 계속해서 울려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왜? 니게? 그러자 저쪽에서는 머즈 형님, 혹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까요? 라고 묻는 거였었는데, 그러자 내 지금 독감기가 와서 입원해서 치료를 하는 중이다. 하지만 말입니다. 형님의 그 감기는 뭐 개뿔 같은 감기요. 이 밖에 소문이 다 자자하게 났습니다요. 네? 그러자 머즈는 이 순간 식은땀이 쫙 흐르는데, 소문? 무슨 소문? 그러자 저쪽에서는 아주 깨고소하다는 어투로 얘기가 나오는데, 머즈 형님이 저 위쪽에 숭배 쪽으로 가서 도박을 하다가 이 수작을 부려서 손가락 3개가 잘렸다면서요. 뭐?
그러자 모두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너 누가 그런 헛소리 제친 건데 하고 저쪽에서 발끈하는데 하지만 저쪽에서는 이 키득키득대면서 계속 얘기를 이어가는 거였답니다. 형님의 이 소문이 다 났습니다. 숭배 쪽에 또 나의 친구 놈들이 많거든요. 숭배에 가서 이 짜증화를 하다가 수작 부려서 손가락 세 개를 잘리고는 또 복수를 하러 찾아갔다면서요. 그래 뭐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갈 수 있겠는데 아니 이 멋있게 차량 스무 대들 끌고 가서 또 쫄려서 도망을 쳤다면서요. 그 숭배에 있는 내 친구가 우습대다. 에? 너네 서판구역에는 인물이 그리도 없냐고요. 어떻게 된 게 이런 게 다 나와서 강바지를 하냐고요. 형님의 형님 덕분에 내 서판에서 건달을 한다는 게 다 쪽팔립니다. 쪽팔려. 그러니 그렇게 살지 마셔. 에? 툭 띠띠띠 전화를 확 끊는 게 아니겠습니까. 이놈이 감히 아이고 아파라. 갑자기 또 발끈하자 머즈 이놈은 꾀맨 실밥이 움직이면서 또 아파 나는데 이 소문이 이리도 빠르야? 머즈가 지금 아무런 방법이 없이 씩씩거리고 있는데 또 핸드폰이 삐리리 삐리리 하고 울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요번에 거는 이 면목을 아는 다른 흑사회 조직이 두목이었었는데 머즈야 이게 대체 뭔 일이라냐 이게 어? 너 뭐요? 머즈는 또 속이 찔끔 찔리는데 너 숭배 쪽으로 부하 한 명 데리고 가서 도박을 하다가 또 수작 부려서 손가락을 잘렸다며. 근데 너희 그 부하 놈은 몸에 권총을 차고 있으면서도 너를 버리고 도망을 쳤었다면서. 그리고 이 서판구역이 70명 건달들을 데리고 복수를 하러 찾아갔다가 뭐? 네가 쫄려서 오줌까지 질질 지리면서 도망을 갔다던데? 뭐요? 이 소문이란 건 이렇게 무서운 거라고 합니다. 돌고 돌다 보면은 이 점점 더 커지는 거라고 하는데 누군데 대체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건데 그러자 저쪽에서는 한숨을 푹 하고 내쉬는데 야야 말도 말라야 내 심양에 있는 건달 친구가 하나 있는데 오늘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고. 혹시 이 머즈 너를 아는가 하고 말이다. 혹시 머즈 너가 이 사람들을 웃기기 위한 개그맨이 아니냐고 어디서 공연을 하냐고 물어보더라고. 그래서 내 쪽팔려서 널 모르는 아라고 했다. 이 전화기는 또 뚜뚜뚜뚜 끊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지 이놈? 지금 나를 걱정하는 게야? 아니면 한방 먹이는 게야? 아무리 생각해도 이 먹이는 게 같은데요. 근데 이 내 소문이 이제 심양에까지 전해졌어? 좋은 일은 진문 밖을 떠나기 힘든데 이 안 좋은 소문은 대뜸 천리 밖까지 전해진다는 게 바로 이러한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이 핸드폰은 끝날 줄은 몰랐었고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거였었는데 이 불쌍한 머즈는 이제 전화를 받을 기운도 없었고 앉아서 그냥 한숨만 풀풀 하고 내쉬는데 하지만 어라? 8888? 전화번호 뒷자리가 8888이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중국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우쭐해 보이고 싶어 하면서 이 전화번호에까지 신경을 매우 쓴다고 합니다. 8888, 1234 이러한 전화번호는 엄청나게 비쌌으며 돈이 많다고 우쭐거릴 때 쓰이는 건데 8888은 다름 아니라 그 숭배 구역이 강바즈, 양뼈의 것이었었으니 받아야겠죠. 양뼈 너 이놈 너 끝이 없다 이거니? 어? 내 손가락을 잘랐으면 됐지 이 치사하게 소리 소문까지 내고 다녀? 하지만 저쪽에서는 아주 여유가 찰찰차 넘치는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너가 돈을 내놔야 내가 그만둘 게 아니야. 내 손님들한테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내 돈을 낼 수는 없지 않니? 그러자 머즈는 이 사실 졌다는 걸 인정하고 돈을 내고 끝나려고 했었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양뼈 이놈은 도무지 참지 못할 또 한마디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너 계속해서 돈을 안 내놓으면 어? 두고 봐라. 그 요즘에 유튜브에서 이 이야기를 아주 생생하게 잘해주는 종일TV라고 있던데 들어봤니? 내 그 종일 형님한테 이 사실을 알려서 아예 방송으로 그냥 쫙 날리자가 봐라 이놈아. 뭐? 그러자 머즈는 이렇게 끝내면 안 되겠다고 느끼는데 이놈은 가만 놔뒀다가 이 진짜로 종일 TV에 나오면 어떡합니까? 그 종일이는 대한민국의 형님 누님들한테 방송을 해주는데 그러면 심양이 아니라 이거 국제적 개망신을 당할 게 아니겠습니까? 안 돼! 안 돼! 내 그렇게 놔둘 순 없지!
그럼 무조건 이 양뼈를 굴려야 되겠는데 그럼 어떡하죠? 요즘 그 제일 핫한 이 신세력인 쩌웬난이라면 어떻게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. 하지만 모즈는 그 웬난 일당과 얼굴도 모르는 사이인데 과연 어떻게 부탁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이지!